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마스이 오사모 선생님을 비롯해 여섯 분의 선생님이 저술하신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성립과 병리병태 제2판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파트 8 미만성 간질환 11번째 시간 간장 영상 진단 제79강이 됩니다. 담즙 울체 담도계 질환으로 이 여섯 번째 IgG4 관련 경화성 당간염, IgG4 related sclerosing cholangitis입니다. 병리 병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중 IgG4 치의 상승 그리고 섬유화가 IgG4 양성 형질세포의 현저한 침륜을 특징으로 하는 경화성 당간염으로 간 내외 당간의 국한성 또는 다발성 협착을 보입니다. 대형 당간에서는 당간병의 전층성 염증과 비후가 보입니다. 당간병 내에는 림프구 형질세포 침륜과 IgG4 양성 세포로 주체를 하는 염증 세포의 침륜이 보이고 호상구 침륜과 림프 여포 형성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폐쇄성 점막염을 정맥염을 보입니다. 당간 점막 상피는 박리되지 않고 점막 상피는 박리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면역성 췌장염과 유사한 소용돌이 형태의 섬유화, 스워링 파이브로시스, 그 다음에 스토리폼 파이브로시스가 보입니다. 소형 당간에도 세단간 증식과 문맥역의 염증세포가 보이고, 간세포의 포칼 네크로시스 등 실질염도 관찰됩니다. 대형 당간 병변과 연속되어 종괴성 병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염증성 위종양이라 보입니다. 염증성 위종양은 마찬가지 림프구 형질세포 IgG4 양성 형질세포를 동반한 유과종성 병변, 림포플라스틱 타입 염증성 위종양입니다. 담낭에도 염증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의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내 간의 당간에 미만성 또는 국한성 당간 협착이 보입니다. 비교적 긴 부위의 협착과 그 상류의 확장을 특정하는 PSC와 다릅니다. 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하고는 달리입니다. 자가 면역성 췌장염을 합병하는 증례의 대부분은 하부 당간 협착을 동반합니다. 당간 핵자포에 전조성 백비후가 보이고 내막면, 외막면은 평활하고 내부는 균일합니다. 다이나믹 CT MRI에서 동맥구의상에서는 약하게 농염되고 평형상이나 지연상 농염이 보입니다. 혈관 증식을 동반한 활동성, 염증성 유과와 풍부한 세포 성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여줍니다. 협착 후 이에 당간병, 협착 후 이에 당간병, 때로는 담낭병에도 비슷한 비후 소견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전조성, 대칭성 백비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내부는 균일한 에코를 보입니다. 그리고 FDG, PET의 PET에서는 집적의 업테이크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림 8에 19 IgG4 관련 경화성 당간염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겁니다. 19가 아닙니다. 그림 19죠.
20이고 17, 18 그리고 19 152페이지 19 아 요거 맞네요. IgG4 관련 경화성 당화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MRCP에서 총강간부터 좌우강간의 내면의 평활한 협착이 이렇게 보입니다. 말초의 간내단과는 연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CT 문맥 우위상에서 총강간의 백비우와 균질한 농염과 내강 협착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살표입니다. 하살표 요겁니다. 다음에는 2차성 경화성 당간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차성 경화성 당간염 세컨더리 스크레로징 콜란자이티스 타 질환과 병태에 기하는 2차성 경화성 당간염과 원인 불명의 경화성 당간염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병리는 염증을 동반한 당간 주위의 섬유성 경화와 당간의 협착 폐쇄입니다. 당간의 진행성 파괴와 손실이 보이는 경우 있고 최종적으로는 염증성 간경변을 일으킵니다. 폐쇄 기저에 의한 경화성 당간염 종양 체질환의 수루에 체질환과 술 후에 당간 협착 등 감염과 동물, 약물에 의한 경화성 당간염, 에이즈, 기회성 감염, 동맥주사 항암요법 등 사르코이도시스, 허혈성 경화성 당간염, 당간 담도수술, 간동맥 색진요법 등이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영상은 원인 질환에 더하여 PSC와 프라이머리 스크래징 콜란자이티스와 유사한 소견을 나타냅니다. 예. 오늘은 IgG4 관련 경화성 당간염과 2차성 경화성 당간염을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